여기 망했고요. 영이 망했고요. 여기 망했습니다. 여기도 망했고요. 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주는 니들의 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오늘 제가 간만에 영상을 남겼죠. 제가 이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동안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좀못 남겼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작업을 좀 여러 가지 했습니다. 레터링도 하고 뉴스쿨도 하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7라인으로 뉴스쿨 많이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셀프 타투가 내가 그런 하는 컨텐츠인데 내가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또한번 영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중간중간 영상을 남겼을 때 정말 멘붕이 나갔었어요. 맙소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쥐입니다, 쥐. 쥐가 나요. 제가 처음으로 허벅지나 제가 할수 있는 그 범위 내 있잖아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뭐 발목, 허벅지, 뭐 이런 거에서 했다가 가장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의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크게 처음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저도 문신 작업을 이제 조금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내가 셀프로 이 정도 크기는 할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계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제 몸에 쥐였습니다, 쥐. 이뭔 개소리야? 쥐가 날 줄이야.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남겼을 때한 번도 언급해 드린 적이 없었었는데, 셀프 문신은 제가 그동안 편하게 하기 쉬운 데만 했었었는데, 하기 어려운 구간에 할 때, 쥐가 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쥐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나가게 되고, 왜냐하면 쥐가 나다 보니까 작업을 10분을 하든 20분이나 하든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손, 뭐, 떨림, 뭐, 텐션,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하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30분 정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타투 있을 때, 야, 형,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형, 도저히 안될것 같아. 야, 이거 좀 지날 거안될것 같아. 야! 망했었어요. 형님, 저 오늘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작업이 꽉차 있습니다. 아, 씨발, 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와이프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제 와이프는 타투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데, 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 그어주면 돼. 제 와이프가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셀프 타투를 하는 건 좋은데, 절대 손에서 먼 거리에선 하지 마라. 하면은 정말 치욕을 맛볼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셀프 타투는 하지 마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셀프 타투를 하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커버를 치는 게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쉐이딩을 쳐도 이미 라인이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그걸 커버 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셀프 타투는 하지 마시고 할 때는 좋아요. 허벅지, 무릎 위까지. 근데 무릎 밑에까지 내가 셀프, 그러니까 여기 무릎까지는 셀프 타투를 하시더라도 내가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이 자신감이 생겼을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큰 작업을 하고 정말 멘붕이 나갔었거든요. 절대 셀프 타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